공룡 부피 나왔습니다. 공룡 부피. 알비노 플레드. 사실 알플 없는 수족관은 없잖아요. 어? 이건 뭐예요? 그 플라워인 색깔이 되게 특이하네요. 아, 여기. 근데 여기는 사실 치어가 태어나도 절대 잡아먹힐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우거지. 자, 이렇게 카페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와, 일단 메인 어항부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와, 도마뱀인데. 아, 그럴 수 있겠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열대라고 표현하게해야 되나? 아주 조용하게 물멍하고 있는 플래티넘들의 모습입니다. 옆에 어항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로 원래 들어왔었던 애들인데, 네. 보시면 색깔이 하기 시작해요. 아, 네. 그럼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저희도 모르죠. 이렇게 한 켠에는 포트스터들이 있거든요. 아, 얘네는 처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이 녀석이요? 와, 얘네는 되게 크네요? 여기 전부 화이트인데, 예. 사이즈를 조금 저렴하게 들어서 좀 저렴하게 쓰는데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잉어 어항이요. 이렇게 많이 여왕에 들어오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난주도 있고 뭐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브세아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PC 갤러리에 왔는데요. 여기가 특이한 게 1층에는 이렇게 카페를 하고요. 카페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지하에서는 또 생물을 다루신다고 합니다. 보면은 밑에 이렇게 진짜 갤러리처럼 사진들도 있거든요. 금붕어들부터 고기까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제 메인 어항들 너무 이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좀 설명을 좀 여쭤볼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난주도 있고 뭐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오란다 애들이라고 있고요. 예. 흑금이라고 하는 애들이라고 있고요. 여기 삼색 오란다인데 얘는, 예. 이제 색깔이 할 수 있는 애들. 아, 이제 판다 오란다도 나오고 이제 붉은색하고 흰색 계열하게 같이 섞어서 나오는 난주들. 아, 국내에는 처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이 녀석이요? 요 지금 난주 애들이 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흑색 붙어있는 애들하고, 네. 붉은색하고 흰색, 금색, 네. 더 붙은 애들이 삼색 난주라고 하는데. 삼색 난주요? 네, 삼색 오란다 계열 애들은 들어왔었는데 요거는, 네. 처음이라서. 아, 얘는 좀 더 더 이뻐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사실 전체적인 조명이나 이런 그림이 이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옆에도 비슷한 녀석들인가요? 사이즈는 큰데 이제, 네. 처음 하시는 분들. 아, 입문용이에요? 네, 좀? 바디가 보시다시피 좀 길어요. 아, 이런 애들은 이제 불회병이나 소화불량 같은 게 좀 덜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 괜찮으시죠.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이 이 흰색 재즈를 많이 찾으세요. 저도 흰색이 확실히 눈이 가더라고요. 흰색 애들은 어쨌든 선호도가 높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찾으세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잉어 어항이요. 이렇게 많이 여왕에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엄청 꽉, 국기 키우듯이 되게 과밀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다 여과력이 되니까 가능한 거겠죠, 이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썸프수조라서. 아, 이 썸프로 또 받쳐주시는구나. 와, 엄청 많네요. 여기 진짜 한 뭐, 20마리 가까이 들어있는 거죠? 20마리? 30마리? 40마리 좀 40마리? 아, 엄청 많네요. 잉어를 이렇게 많이 또 하시는 분은 처음 봤네. 잉어는 이거 지금 가격이. 네. 이게 만 원인가요? 네. 만원 이렇게 있고. 와, 얘네는 되게 크네요. 전부 화이트인데, 예. 사이즈를 조금 저렴하게 들어서 좀 저렴하게 쓰고 있긴 한데 한 15cm 정도? 아, 네. 오, 되게 크다. 손님들이 흔하게 찾으시는, 예. 이제, 네. 접히는 테일 잡아. 여기 보시면 테일 이런 식으로 접혀요. 레일이. 아, 네. 아,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어항 두 개 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블랙 실크 난주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검은색 난주들인데요. 뭐 덩치가 약간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 흔하게 알려주는 이제 판다 오란다. 판다 오란다. 판다 오란다. 네. 요 아이들도 상세 오란다에서 나오던 애들이라서. 네. 네.
삼색 난주 계량 끝나기 시작하면은 네. 확실히 이제 판자 난주들도 좀 이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 옆에는 우리가 흔히 보던 밀크카우 난주네요. 네. 밀크카우 난주. 네, 밀크카우 난주들도 있고. 여기는 얘는 무슨 로즈테일이에요? 이거. 얘네도 이제 삼색을 한다 애들이. 아, 삼색을 한다요? 얘네는? 이게 이제 빨간 머리 애들, 이, 요즘 저희 브리더가 조금 잘 만드는 계열인데. 빨간 머리요? 네, 빨간 머리요. 얘네는 조금 어린 친구들이네요. 네. 요 애들은 앞에 분탄 두 개만 똑똑지 튀어나오면서 그만 해줘. 버팔로 애들하고 해서. 버팔로 애들? 네. 라이언 헤드도 있는데 요 애들은 앞에 분탄만 이제 좀 뾰족하게 네. 튀어나온 성질 가지고 있어요. 아,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밥 달라고 막 달려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이쪽 도네요? 네. 난주들? 이쪽 도 그렇고. 아, 얘는 무슨 난주예요? 요것도 삼색 애들하고 청문 애들이야. 요 애들도 색깔이 지금 보시면 다 네. 요 색깔로 원래 들어왔었던 애들인데 네. 보시면 색깔이 하기 시작해요. 아. 네. 그럼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저희도 모르죠. 아. 자, 한쪽에 또 이렇게 상어들이 보이더라고요. 아프라 다로리트라고 써있는데요. 이 녀석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희귀한? 아니, 희귀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왕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오스카입니다. 타이거 오스카인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오스카들이 굉장히 크게 크잖아요. 지금은 이 녀석들 사이즈가 작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녀석들 사이즈가 좀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기 시절도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기 시절에 오스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엔젤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마리가 있어야 역시 이쁜 것 같아요. 플래티넘 엔젤들. 아주 조용하게 물멍하고 있는 플래티넘들의 모습입니다. 귀엽죠?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진열대라고 표현하게 해야 되나? 보니까 예, 이게 저기 뭐야. 활짝 유목 같은데 이것도 지금 판매 중이신 활짝 유목들인 거예요? 네, 이제 처음 하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 이제 활짝 이런 걸 많이들 찾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들 좋아하세요. 정리를 네.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하세요? 여기 다 이렇게? 네. 이건 뭐예요? 그 플라워인 색깔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플라워인데 타이실크라고 해가지고 푸른빛 도는 애들이야. 저는 이런 빛은 처음 봤는데? 이런 색깔도 있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기존의 애들보다 얘가 더 이쁜 것 같은데요. 네, 이 색감도 되게 이쁜 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워원 아닌가요? 네, SID 슈퍼레드드래곤 계열 애들이에요. 아, 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네요, 얘는? 이제 사람 손 보면 공격하려고 하는데, 물려봤는데 한 네. 5번 넘게 굴리면 그다음부터 안 물더라고요. 아, 네.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사이즈가 좀 커지면 조금 아픕니다. 이렇게 한켠에는 포트수초들이 있거든요. 약간 물이 지금 좀 뿌연 것 같지만 포트수초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열이 돼 있어요. 진열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수초관에 비해서 아주 정돈되게 다르게 이렇게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포트수초가 필요하신 분들은 포트수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숲속을 보는 것 같네요. 이쪽도 아주 굉장히 이쁜 수초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우거진 수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있는 어항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쁘죠? 여기에는 뭘 넣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알프를 넣으셔서 더 이쁩니다. 여기는 사실 치어가 태어나도 절대 잡아먹힐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우거진 수풀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근데 갑자기 사르퉁 뜨네. 예, 사르퉁 뜨니까 네. 바로 달려드는데요. 얘들도 보면 참 똑똑하더라고요, 고기들. 그러니까요. 사람하고 사르퉁 들고 있을 때랑 반응 자체가 달라서. 그냥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르퉁 들자마자 그냥 달려드네요. 네. 야, 애들이 본능이라는 게. 참나네요? 네. 약간 어린 개체네요. 네. 이제 한 10cm 정도? 저번 주에 이제 들어온 애들인데.
아우란트라고 해서 이제 찬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세요. 찬나는 사이즈가 작으면 발색이 안 올라오는데 아우란트 네. 같은 경우는 발색이 작아도 잘 올라오는 편이라서. 아... 그다음에 와 이거 대박인데요? 오 너무 멋있는데 이거 사장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네네. 와 이거 혹시 식물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오 일반 수초를 이제 가만히 네. 두시면은 수면율 올라와요. 네. 그 상태로 또 두시면 이런 식으로 나무처럼 자라요. 이거 이게 뭐예요? 고구마 아니에요 이거? 하이그로필라. 아 하이그로필라요? 보시면은 뿌리는 또 밑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2탄 없이도 잎이랑 이런 굵기는 되게 잘 자라는 편이에요. 아 이게 뿌리예요? 네. 와 이렇게 뿌리 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네 나무처럼 영상을 했는데 와 이거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다. 화초도 좋아하고 어항도 좋아하는 분들이 와 이렇게도 이쁘게 되는구나. 가정에서도 이렇게 거실에서 하나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그래서 작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 뭐야 이거? 아 가짜죠 이거? 네 이거는 가짜 개구리. 아 깜짝 놀랐네. 이거는 뭐예요? 물고기는 아니네요? 요거는 크레스트 게코라고 하는 도마뱀인데. 아 크레스트 게코? 판매용은 아니고 네. 매장에서 지금 취미생활? 아 취미생활이에요? 네 있어요 여기 지금? 어 있네? 요거 이제 오 네. 어 여기도 있었네? 네 요 아이는 급하게 오느라 집을 아직 제대로 마련을 못해줬는데. 아 이게 집 아니에요? 네 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못 꾸며줘서. 아,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그리고 소형어도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소형어들도 또 보여드릴 건데요. 라스보라 할리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비노 네온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또 구피들도 있어요. 메탈 레드 레이스라고 구피들이 있고요. 임신한 녀석도 보입니다. 핑크키티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진 이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핑크키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키티도 많아요. 굉장히 이쁘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핑크키티도 있고요. 국민구피 나왔습니다. 국민구피 알비노 플레드. 사실 알풀 없는 수족관은 없잖아요. 알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알풀 있지만 알풀은 어딜 가서 보나 다들 이쁜 것 같아요. 푸들 샤페. 푸들 샤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너무 이뻐요. 글라스캣. 이거는 언제 봐도 신기한 녀석들. 글라스캣입니다. 글라스캣이에요. 이쁘죠? 속이 환히 비치는 글라스캣이에요. 자, 블랙 네온도 있어요. 이쁘죠? 테트라 종류가 정말 많아요. 테트라 정말 한 10종 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쪽 라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쪽 라인들은 다 소형어 위주의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애플 스네일도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있으니까 더 이뻐요. 오 이거 뭐예요? 이거는 가오리예요? 가오리 비파인데 흔하게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보르네오하고 힐스트림 로치인데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국내가 자잘하게 있는 애들이 거의 다 힐스트림 로치. 힐스트림 로치요? 네 로치과 애들인데 이제 가오리 모양 비슷하다고 해서 가오리 비파라고 많이 불러요. 오 아 클리 로치 엄청 작네요. 아 귀엽다. 아 이렇게 카페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 일단 메인 어항부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와 알톰들인데요.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와 장관입니다. 이거는 진짜 물멍하기에는 딱 여기서 차 한잔 하면은 몇 잔씩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보면은 플래티넘 버터플라이 코이들이 있어요. 여기도 너무 이쁘죠? 우리 버플코들 헤엄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쪽 대박 화이트 오란다인데요. 요거는 약간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색깔과 바디 크기 진짜 인어공주 같죠? 하여가지고 웨딩드레스 입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라피시랑 우리 또 민물 가오리랑 이렇게 있어요. 여기 코봉이 코순이라고 붙어있는데 물고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가오리 컨텐츠가 컨텐츠를 한창 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가오리 가오리가 한 마리 더 있었네요. 이렇게 쌍으로 가오리도 이렇게 있고요. 어항이 단순히 이제 가로로만 큰 게 아니라 높이도 엄청납니다. 사람 몇 명 들어갈 정도.
저는 여기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작업하던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물멍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열대어의 황제 디스코스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테트라들, 네온 테트라들이 있고요. 나이가 이제 95년생으로 이제 좀 어린 편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들 중에서는. 네. 그러면은 몇 살에 처음에? 24시. 24세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초기 자본금 있으셨어요? 24살에? 네, 초기 자본금도 어쨌든 모아서 조금씩 늘리면서 한 거지, 이게 한꺼번에 딱 준비된 건 아니었어요. 네. PC 갤러리의 좀 메인 어종은 뭐예요? 저희 지금은 금붕어를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금붕어. 예전에는 아니었나요, 그러면? 예전에는 베타였습니다. 좀 창업하시길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창업하긴 잘했는데, 이제 수족관 창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많죠. 근데 생각보다 일이 많고 힘듭니다. 네, 잡일이 많아서,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